그래서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말 그대로예요. 그렇게 되어 있죠. 내가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이 고역이란 놈은 다른 어떤 인간 세계로부터도 고립되어 있는 자기 혼자만의 수혈을 절망적으로 깊숙이 파들어가는 것에 불과해. 자기 혼자만의 무덤이죠. 파면 파면 팔수록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무덤 속으로. 요런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아이에 대해서 막 죽이려고 그러고 막 이러죠. 막 생각이 많은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뭐 나중에는 브라보. 너무나 훌륭한 아버지다. 너무나 훌륭한 남편이다. 그리고 친구들도 그래요. 잘 견뎠다. 이럴 때 오해겐잡으로 이 주인공은 그러죠. 뭐야. 뭐지. 뭐 어쩌라는 거지 나보고. 근데 왜 이 소설이 강하냐면 우리가 다 그렇단 말이에요. 사실 내가 견딘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흘러가서 그리 된 거야. 그러니까 남들이 박수 쳐준다고 브라보 뭐 이래 효도났다 그래. 에? 뭐야. 아무것도 한 건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규정을 해. 그럴 때 너무 힘든 거지. 사실 어쩌면은 이거를 그냥 비밀을 가지고서 그냥 오해겐잡으로가 살아가도 되잖아. 근데 이게 너무 싫은 거야. 화나는 거야. 그래서 이 개인적 체험이라는 소설을 딱 읽으면서 제가 받은 느낌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감정과 관련돼서 얘기할 때 소설에서 다 희망이 있어. 희망들이 조금씩. 네. 오해겐잡으로는 끄게 없어요. 소설을 보면. 그냥 끝까지 밀어붙여버리는 바닥까지. 예. 그래서 이런 거죠. 야, 이 사람한테 노벨문학상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 묘사를 할 수가 있냐고요. 누가 개인적 체험 중에서는 절대 아무것도 못 배우는 경험이 있다. 근데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건 그냥 그냥 소나기 만난 것 같다. 그냥 아무 의미도 없어. 배울 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런 느낌. 재수 없었다. 그리고 나는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막 이런 느낌. 근데 주변에서는 막 박수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